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헌터팡이 아닌 크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해루질을 조금 해볼 건데, 그냥 여러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로 바로 해루질하러 갈 건데, 혼자 가기시, 아이고, 헌터팡 거구나. 그냥 가요. 렛츠고. 안경 쓰니까 일본 앞잡이처럼 생겼구만. 자, 여러분, 오늘은 편하게 해루질하러 왔습니다. 오지랬기 뒷발차기 해버리고. 여러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이 영상 안 올라갈지도 몰라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잡아서 주배를 팔게요. 랜덤 해루질. 오늘 물이 논나 빠져 있어서 기분 좋네요. 많이 잡히겠다. 오늘 맨손으로 갈게요. 오늘의 목적이 뭐냐, 해루질 즐기다가 먹을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서 바로 물개처럼 주배를 해볼게요. 오늘 해루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개 두 마리가 박혀있는 사실, 한 마리 움직였네. 이래끼 다리 없네, 버려.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또 있는데 이래끼 집게 없네, 버려. 미안하다. 탈피하면 잘한가, 괜찮지? 오늘 쫄짱 개래끼들이 아주 많아. 들면 이렇게 나와버려. 다 필요없어 저래끼들. 론나게 비려 터진 내끼들. 여러분, 원래 여기 물이 무릎까지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발목이에요. 오늘 여기서 문어 근거 나와주면 바로 가서 추배를 판다. 자, 이 돌 느낌이 좋아. 해루질을 하다보면 족이 생기거든요. 바로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 리발레, 이게 뭐야? 방문이니? 군파이구나. 버릴게, 리발레. 다치는 대로 해루질 했으면 벌써 개 4마리 잡아서 육수 바로 추배를 꽂아버렸어요. 고둠 같은 내끼도 참 먹기 좋아요. 이야, 하지만 랜덤 해루질 이렇게 먹으면 내 배가 롬나 고파서 버릴게요. 문어래키야, 어디니? 빨리 나와. 죽여버리기 전에. 저쪽 보시면 해삼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랗게 약간 크기가 작은데 내 노출가 죄송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왕 고둥이 나왔습니다. 리발레키 소라게였어요. 소라게는 작은데 소라만 큰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중학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이 교복 롬나 큰 거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덕분에 러머니 왕따 조금 당했습니다. 너는 왕따 없는 세상에. 내가 떨어뜨리기 전에 떨어지지 마, 펀치래키야. 요돌 느낌 좋아. 이게 리발 문어인 줄 알았네, 이거. 잠시만, 여러분. 체크만한 왕해샴이 나왔으면 바나나건 풍슝풍슝 버릴게요. 오랜만에 해삼 물총 싸움 할 뻔했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방문이가 있는 날이에요. 요런 돌 들면 방문이가 살며시 나올 수가 있어요. 방문이가 없죠. 버릴게요. 오늘 그냥 허리 박살 낼 때까지 돌만 들어볼게요, 여러. 없어. 여러분, 방문인데? 여러분, 저 방문이 같은데?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방문아! 방문아, 보고 싶으셔! 와우, 와우, 와우. 우와. 진짜 작다. 여러분, 크기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 되시죠? 엄청 작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팡무늬들 중에 제일 작아요. 아니요, 여러분. 밖에서 죄송해요. 팡무나 잘 있었니? 진짜 기회만 되면 키우고 싶은데 지금 키울 수가 없어요. 해수어 조만간 키울게요. 이거 보니 또 뽐뿌 오네. 근데 꺼져라, 이제. 가. 가. 길들이기 완성. 얘는 여러분 이제 사냥을 막 시작한 녀석이라 이상한 돌개래끼 같은 거한테 먹히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아. 이제 안 잡을게. 근데 혹시 너 오늘 랜덤 해루질 목표로 삼아도 되니? 야만이래기 조심히 가. 인사하고 가, 처먹기 전에.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옆에 돌 있죠? 자, 요돌 들면 안 들려요. 오늘 목표는 겁나 큰 문어. 근데 이거 계속 나와. 너 물총 쏘니? 너는 질질 새는구나. 요실금 해삼 내기 꺼져. 여러분, 이 말투 로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 말투 그만하고. 여러분, 크리스 방금 나갔습니다. 이따가 요리할 때 크리스 불러올게요. 이거 크리스가 나가야 제대로 된 녀석을 잡아가지고 추배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렉기, 로나 정신없는 렉기. 아, 근데 분명히 새끼 문어는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황문이를 잡을 때 항상 요런 날 잡았거든요. 겁나 잔잔하고 물 겁나 빠져있을 때. 심지어 너무 작은 렉기를 봐서 너무 기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배고파요. 아니 개소리. 여러분, 저기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군소 아닌데 저거? 민챙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잡을 때 조심히 잡아야 돼요. 또 뭐니, 정체가? Holy shit, the fuck. 넌 무슨 달팽이니? 넌 어떤 장동체야? 여러분, 저 여기서 해루지 2년 동안 지금 처음 봅니다. 야, 근데 여러분, 얘는 되게 귀여운 달팽이에요. 근데 이거 딱 생김새만 봐도 독 있을 것 같죠? 절대 군소 아닙니다. 둥실둥실 꺼져. 에네르기 파. 꺼져. 약간 큰 문어들이 나왔던 존으로 갈게요. 네, 다 왔습니다. 여기에요. 개멀죠? 딱 오자마자 해삼래기 로만한 거 하나 딱 반겨주고, 얘 왜 라가리가 뜯겼어? 왜 너 누구한테 쳐맞았니? 버릴게. 아이고, 야, 저기 여러분, 보이세요? 해삼이 겁나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해상 콘텐츠도 아니고 바로 옆에 또 숨어있어요. 와, 두 마리 바로 물수제비. 여러분, 지금 이 근처에서 나는 문어야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오늘 그냥 랜덤 해루질인데 나도 모르게 문어만 찾고 있네. 그냥 아무거나 나와 먹을 만한 거 들어. 문어 없니? 없으면 갈게. 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팡문이 한번 보잖아요, 그날은 문어 못 잡아요. 요럴 때 딱 나와줘야 개꿀 쌉꿀 리발꿀인데. 잠시만, 요 동어리 뭐지? 느낌이 개꿀 소다. 버릴게요. 자, 여러분, 작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문어가 돌 밑에 있는 것보다 사실 나와서 붙어있는 거를 본 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놀고 있는 문어에게 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 팔이 지금 뒤질 것 같아. 문어야, 어디니? 조금 깊은 곳으로 갔니? 너 만나면 팔다리 사지절단 다 찢긴다. 잠시만요, 오늘 지나칠 수 없는 걸 봤는데 저거 보이세요?
보세요. 덩어리 저거 론나 잔인한 거. 와 이거는 진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해상크기인데. 아니 내 발보다 큰데. 그 와중에 저쪽에 보시면 조개 하나 박히는 거 보이죠. 저 조개 개 큰데. 여기서 이제 문어만 개 큰 거 나와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 깊기 때문에 해삼 사스킨 레이키야. 공중으로 딱 트래핑한 다음에.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검도 아니야. 아무 머리 다리. 우와 요 라가리 보세요. 염염염. 야 이 단검은 제가 하나 챙겨갈게요. 잠시만 그리고 이 조개 이거는 여러분 99.99999%로 뒤져있는 조개일 텐데 이게 서해에서는 흔한데 여기서는 절대 흔하지 않아. 진짜 살아있냐? 에이 설마. 우와 살아있나 봐요 여러분. 내가 살다 조개 보고 흥분했네. 꺼낼게요 여러분. 미쳤다. 조개 안에 살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낮은 데서 이만한 조개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거 두 개 챙길게요. 여기서 문어 한 마리만 더 잡아서 딱 세 개 먹으면은 진짜 삼합이다 이래기야. 일단 나랑 어이 좀 가자. 잠시만 산책하는 거야. 조삼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얘네 킵해둘게 요나다. 가만히 있어. 친구 데려올게. 자 여러분 이제 문어 한 마리만 뽑아올게요. 만약에 큰 문어 못 뽑으면 아까 그 방문이 내가 먹는다. 문어야 어디니? 아 맞다 그거 안 하기로 했지. 크리스 꺼져. 자 요런 돌지형의 문어를 그냥 무조건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벽면에 뭐 동그라고 붙어있다. 일로와 이래 기야. 꺼져 참굴 쇼래 기야. 이거 그냥 공기놀이 하면 개꿀 동물학대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불가사리인데 얘네는 유해동물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긴 좀 그렇고 밖에 둘게요. 크리스 레기 계속 튀어나오네. 아 야 그래요 참굴 쇼래 기야. 이만한 크기 오랜만이다. 군소가 좀 따뜻해지면 슬슬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모가지 딱 잡고 바로 버려. 분명히 문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 군소가 있는데 왜 여기 있어? 너 아까 내가 버린 애 아니지? 너 모가지를 집게로 라삭한 다음에 둥실둥실 꺼져. 다 지금 해삼밭이에요. 여기도 해삼 저기도 해삼. 근데 제가 잡았던 해삼이 제일 크고 제 거랑 똑같아요. 이래끼 구라이어. 아니 똑같아 이래끼 구리. 방금 내면 연기한 건 좀 현타 온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황구소예요 황구소. 우와 엄청 작죠. 너무 귀엽죠. 익사시킬게요. 밀어나 해삼아. 너 충 늘어져서 몸 놓고 있어. 버려. 살려준 거야. 자 여러분 방금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 밑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돌 게레키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돌 게레키는 물리면 굉장히 아프지만 제가 오늘 맨손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가 나와죠. 돌 게레키야. 돌 게레키 크네. 나 너랑 싸우는 거 솔직히 무서워. 자 그래서 요 미역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곧 있으면 손을 들 겁니다. 3 2 1 내가 더 빨라 이래기야. 오케이 이래기야. 돌 게레키도 참 먹기가 좋습니다. 잘했어 크리스. 이제 꺼져. 이제 여기서 문어만 잡으면 되들어가.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저번에 제가 먹었던 영상인데 아주 그냥 바로 토악질을 했어요. 꺼져버려. 야 거기서 쉬고 있어. 다. 자 여러분 갑자기 북서풍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딱 좀 더 찾아볼게요. 아니 잡을 때까지 할게요. 여기 없으면 석축으로 가서 무조건 잡을게요. 물 일렁 있는 거 보시죠. 이게 바다가 5분 만에 화화 변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 치고 빠져야 돼요. 그 와중에 너 잠깐 살려줘야겠다. 너 얼굴 나와 있잖아 지금. 반신욕이네 리바레키야. 너는 물 있는 대로 볼링공처럼 꺼져라. 너 오늘 군소 살렸다. 근데 개군손에 펀치.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문어 없습니다.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돌 들어볼게요. 으차. 네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축 가려고 했는데 여기 돌 게레끼 한 마리가 더 나오네. 자 또 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눈치 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쉽게 혈출을 하냐면요 그냥 발로 밟습니다. 빠져 나왔네. 그때 등을 그냥 이렇게 잡아. 이렇게 어이구 일로와 이래기야. 숙회구나 숙회. 가자 이 숙회랬기야. 잠깐만 너도 혹시 이 개군소에 화나니? 개군소 한번 집어봐. 들 수 있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미안해 개군소야 미안해. 야 놔줘. 야 개순이 나죠. 고마워. 미안해. 여러분 쟤 안 다쳤어요 여러분. 야 춥지. 조금만 참아. 산책하는 거야. 숙 개래끼야. 잘 있어서 친구 왔다 들어가라. 야 싸우지마. 자 여러분 석축으로 갈게. 요나다.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이사이 자세히 보면 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kg짜리 뽑아 올렸죠. 오늘은 그때보다 사실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어야 어디니 나와라. 물이 너무 일렁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전 할 수 있어요. 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못 잡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가볍게 해루시란다고 말을 했으니까 밑밥이 깔려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의 조감을 저 돌 게레키 두 마리랑 야 조개 내 거야 건들지마 펀치에게야. 론나 뚱뚱한 뚱돼지 해삼. 자 일단 해삼이랑 조개는 여기 하루만 더 둘게요. 왜냐면은 저 조개레키 해가 만하면은 내 랑맹이 그냥 박살나. 그리고 이 돌 게레키들 두 마리는 지금 바로 들어가라 비닐 지역으로 들어가. 아직 한 마리 남았다 들어가. 그리고 돌려서 묶어버려. 카메라 여기 있는데 너 왜 여기 보고 얘기하냐. 라시야 그리고 연영 지옥에서 보자 돌캐레기들아 롬 나머지게 닫아버려. 자 그리고 요 나머지 두 마리는 여기서 하루 동안 해감 시켜주게. 요다다 내일 봐 안녕. 라삭라삭 여기지 라삭라삭 라시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요리사 크리스입니다 여러분. 헬로와 이 돌캐라키들아. 자 여러분 이 꽝꽝 얼리 돌캐라키들은 먼저 해동을 시켜줄게요. 던져버려 꺼져버려. 자 여러분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약 40도씨 정도 되는 물에다 소금을 타서 녹인 물입니다. 이런 물에 해동을 하면 아주 신선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투압이 들어와서 삼투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래요. 자 그럼 이 돌캐라키들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는
하는 동안 조사미들 보러 갈게. 너네 자리선이 설마 뒤진 거 아니지? 열어보자. 쉬었다 저거 다리 뭐야? 일단 해삼래끼 군소처럼 살아있고 조개래끼는 어느 정도 해감이 된 것 같아. 보시면은 라가리를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아주 그냥 주배로 맛있어 보여버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거는 해삼래끼 똥이야. 이래끼 그러면은 땡콩 맞아라. 땡콩 땡콩.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 굉장히 가볍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할 요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개 조개 해삼을 그냥 여기요 토치로 열어버린 다음에 파이어 조져버릴 거야. 싹 다 이 대가지 허터 팡레키 영상 중 가장 간단한데 아마 가장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요 해삼레기 바로 갈질 들어갈게요. 다 버렸어. 여러분 저는 해삼 손질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염염염염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게 바로 라가리. 여기 엉엉엉엉 할 수 있는 게 바로 롱구멍. 근데 두 개가 가끔 헷갈려서 그냥 라롱가리라고 부릅니다. 끝에를 살짝 라삭할 건데 너무 세게 바르면 물이 팍 튀어가지고 이렇게 펀치펀치 두 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그냥 괜찮네. 뭐야 들어가 이 허터팡 맥이야. 쪼우 이렇게 쫙 나오면 요거 고노와다 지금 바바바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해삼의 내장 고노와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신선도가 높아가지고요 귀한 겁니다. 근데 저는 다 버릴게요. 왜냐면 사실 저는 내장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롱구멍도 라삭내기야. 자 그 다음에 안에 고노와다 요거 다 그냥 뜯어서 버려. 뜯어서 버려 왜 이렇게 질기니 점액질 군소래기 펀치. 자 이게 뒤에 나오는 요 흙 같은 요거는 바로 롱입니다. 이거는 바로 저 멀리 꺼져. 이어지지 말고 저 길로 꺼져. 자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씻으려면 배를 라삭 사브라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한 번 씻어올게요. 라타야 조져 씻어. 자 이렇게 롱나 깨끗하게 씻었으면 약간 필리핀 군소 같네. 리바 바로 엎어드린 다음에 이쪽에 라삭 사브라이. 라삭 꼴린둥. 이거 하다 보니까 한국말 배우는 동남아 사람이 됐네 리바. 자 이게 썰으면 해산 손질 끝이에요. 롱나 10초 두고나 대달할 수 있는 해산물 스튜디오. 아니 스터디. 근데 여러분 생으로 했는데 또 하나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아마 바로 주배를 배볼건데 제가 해삼을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저 먹는 거예요? 바로 저 멜럽. 오늘부터 해삼 좋아할게요. 이거 토치 안 해도 롱나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아니 바닷가 그 짭짤함이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와 대충격이다. 와 돌아와 크리스. 자 이제 돌개가 해동이 됐나 볼 건데 덜렁덜렁거리면 합격 버릴게요. 너도 덜렁덜렁 네 집게발 하나 어딨니? 제일 살 많고 맛있는 건 누구니? 나와. 양쪽 다 달린 너래끼구나. 뻔치래끼야. 자 요래끼 바로 손질 들어간다. 뭔디 잊었어? 돌개 손질 여기 성별 껍데기 있죠? 요거 그냥 쏵쏵 하면은 벌려집니다. 안 벌려지면 칼로 해가지고 그냥 톡하면 바로 벌려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지고 뜯어버린 다음에 여기 롱구멍 바로 나오면 롱구멍 다 잡고 다 함께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그렇죠 열어버려. 와우.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는 다 필요 없어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가미 있습니다. 요 라가미 뜯어서 다 버려버리고 라가리 있습니다. 요건 라가미 요건 라가리 라임로 된다. 바로 이 점. 요 라가리도 그냥 뜯어서 버려버리고 제가 원래 내장을 싫어하는데 내장 토치고 하면 롱나 춤대로 맛있을 것 같아서 좀 바로 그냥 해버려야할게요. 그럼 이게 손질 끝이에요. 버려. 그러면 이렇게 두 마리가 손질되면 청원이 날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대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살짝만 씻어주게요.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사실 요 녀석의 나가리를 여는 게 문제인데 이 녀석이 좀처럼 나가리를 벌리지 않아요. 왜냐면 입이 굉장히 무거운 애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을 애기예요. 그래서 얘한테만 비밀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토치로 조조조발의 해산물 3세트가 나왔습니다. 돌개래기 해삼내기 대합내기. 자 오늘 이 녀석들은 요걸로 아주 조사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지러 가자. 카메라맨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 얼어 뒤질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해산물들을 여기에 깔아서 할 건데 지금 보시면 롯나 더러워요. 이거 먹으면은 바로 파상풍 걸려. 자 그래서 요 은박쥐를 여기 요렇게 위에 살짝 깔아줄게. 아이스샷.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요 해삼내기들 먼저 올릴게요. 올라가렴. 너 진짜 컸다. 진짜 딱 내 것만 했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카메라맨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올렸으면 바로 열어버리고 파이어. 자 해삼 조조조조조조. 즐겨봐요. 여러분 너무 잘 타요. 맛있는 소리 나요. 지지지지. 한번 이렇게 샹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안쪽만 조지면은 이렇게 다 버리고. 뭐야 은박지가 뚫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했으면은 잠깐 불 끄고 자 녀석들 한번 뒤집어 줄게요. 어호 이게 겉바 록초. 자 이렇게 다 뒤집었으면 한번 더 파이어. 도저. 약간 돼지 껍데기 굽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요정도만 하고 바로 턴오프.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자 여러분 더도 말고 여기 제일 바삭하게 탄 거 있죠. 요거 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그냥 오징어 리린내가 나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벨립. 와 진짜 해맛이 져요. 와 너무 많이
와 이거 현 나온다. 아니 선생님이 앞에서 웃지 말라고 지금 크리스로 연기하고 있잖아. 다시 할게.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카메라맨님 요거 하나 줄게요. 아주 잘 익어서 토실토실. 초발름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맛이에요? 돼지 비계. 여러분 카메라맨님이 돼지 비계 곱창 대창 요런 거를 못 먹어야 아주 까다로운 내기. 요거 딱 두 놈만 줘줄게요. 이거 보면 쪼그라드는 게 약간 말항문 같은 느낌이에요. 말항문 내기 줘. 씹으면 1타 2피 바로 되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발름 너무 많아. 예스. 웃지 말라니까. 전 또래가 선식구 나오고요. 이렇게 찍어줘. 진짜 현 나와. 다시 할게. 예스.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돼지 비계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돼지 비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아 로간이 타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어서 구겨서 바로 버릴게요. 여기다가 저 멀리. 자 여러분 이번엔 요 게레키드 바로 여기다가 올려버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얘도 바로 파이야.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줘야 돼요. 왜냐면 한 곳만 젖으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벌써 위에 타고 있어. 타지마. 죄송합니다. 내장이 부글부글 끓는 거 보이시죠? 요건 나중에 내가 추배를 해버릴 거야. 자 이렇게 위에 어느 정도 익혔으면은 뒤집어서 요 배때기를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 안에 속살까지 다 익어버려. 배때기 너무 빨리 타네. 당황스러워. 너도 배때기가 왜 이렇게 빨리 타 여러분. 당황스러워.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인데 리발. 괜찮아 네가 먹을 거야. 자 요 정도 이렇게 앞에 조졌으면은 가위로 조사버려. 라삭 사무나이 라삭 언니둥. 와요 나 개빡세요. 나 여러분 다음에 쿠리스는 없을 거예요. 요 이래끼 이거 여기 잡고 요 안에를 싹싹 태우는 거예요. 와우 기름칠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요거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솔직히 조금 겁나는 게 뭐냐면 속은 안 익었을 것 같아. 바로 먹어봐. 초발음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속살은 되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인 거예요. 근데 되게 딱딱한 그 아기작아기작 그게 많이 나서 참지만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들 조지어 버릴게요. 이러다 다 탄 거 처먹겠네. 오케이 이 녀석이다. 초발듭. 연냐 맛있어. 카메라맨 걔 반숙 먹어봤어요? 그럼 오늘 한 먹어보자. 아니 안돼 먹어야 돼.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돼.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도 같이 걸려야 돼. 자 우리 카메라맨 요거 끝에만 살짝 먹으면 돼. 내가 친절하게 그 개 이거는 부숴줄게. 버릴게. 할 수 있다. 끝에만 살짝 먹으면 맛있어. 진지해도 한 코멘트. 괜찮아? 살짝 더 먹어봐. 오 내장을 잘 빨아먹는다. 비브리오 폐혈증 걸린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거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그거 반숙이에요 반숙. 여러분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간장게장도 그냥 먹잖아요. 요것도 익히지 않고 그냥 바로 추베르 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겨울이라 비브리오 폐혈증 없어요. 바로 추베르. 아깝다. 더 이상 못 먹겠네. 버려. 내장이나 등껍질이 말랑해지지 않아서 그게 좀 거북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먹기 그러네. 맛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음은 대망의 요 조개래끼. 자 이 래끼를 마지막으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가리를 안 벌릴 거예요. 넌 티저다. 와야 이 래끼 나가리 열 때까지 등만 조진다. 조져 이 래끼 조져. 내가 너의 똥구멍을 태우겠어. 여기 똥구멍만 조질 거야. 로나드같이 이거 2300도야. 여러분 거품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진다고? 좀 뒤로 가 있어요 카메라맨님. 너 이렇게 너무 멀리 갔어? 여러분 껍데기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 껍데기 금 다 갔다. 여러분 지금 2분째 조지고 있는데 아직도 나가리 안 벌려. 입이 진짜 롬나 무거운 얘기. 오늘 밤에 이렇게 된 비밀 얘기한다. 잠깐 중지. 사격 중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 잘 익었네. 조개 껍데기 롬나 처먹겠다. 잠시만 여러분 요거 위에 조개 껍데기를 개처먹을 것 같은데 아삭아삭 해가지고 라삭라삭해서 랑맹이 다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자연산 대합입니다. 저 요 껍데기 먹으면 안 되니까 요 살만 다 분리해서 요거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 씻어왔으면 다시 불러 조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이 슬슬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대학 초배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냄새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나요.
조금만 더 익히자 조금만. 왜냐면 여러분 비브리 555 폐혈증은 항상 어패류에서 많이 나옵니다. 막 각방류 새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어패류 굴 조개 약간 요런 애기들한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조심 또 조심하셔서 이거 그냥 먹으면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서 뒤져요. 자 여러분 가족의 라인시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수쳐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요 바로 저배를 와와 지금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모래가 많아 이렇게 해가 이 집 자취간 찍었는데 이 집 자취간이 못하나 개소리야.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모래가 처음에 씹혔는데 이건 완전 숯불구이 맛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치로 절대로 구워서 드시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빵요 아니 크리스요 카메라 꺼주세요 이제. 그런 거 찍지 마!